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요즘 브이로그를 너무 열심히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어제 뭘 좀 줬거든요. 이게 송이버섯이에요. 송이버섯인데 저희가 좀 먹고 이게 남은 건데 이거는 남자친구 어머니 드시라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싸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놔야 합니다. 저거는 제가 또 다 주면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제 거 두 개를 빼놨어요. 저도 오늘 집에 와서 송이버섯을 먹고 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할 거예요. 안녕. 안녕 여러분. 지금 어제 이제 그 코끝근황 올리고 제가 요즘 약간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런 과도기가 온다는 걸 깨닫고 영상을 하나 올리면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자 라는 주의라가지고 택배.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넷플릭스에서 이거 왜 자꾸 말을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어둠 속으로라는 좀 흥미진진한 걸 찾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제가 다크 다 보고 약간 모블지 헤매고 있었는데 어둠 속으로 재밌어요. 지금 약간 비행기에서 그런 자연재해 같은 거를 피해서 뭔가 이렇게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엄청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이거는 페이스 인 페이스 플래티넘 마스크팩인데 좀 신기하죠. 이게 호일 여기 위에 막이 좀 에센스가 증발하는 거를 막아주는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 샀습니다. 아, 어제 협찬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이만큼 왔네요. 이거 캡슐 헤어 오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파마하고 탈색했었던 머리라가지고 한번 받아봐야겠다 했는데 어제 오후에 얘기해 주셨는데 벌써 받았어요.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커피를 사왔습니다. 원래 가던 데가 문을 닫아가지고 엄청 당황하고 다른 데서 사왔어요. 저희 집 앞이 학교 앞이라서 그래도 커피집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이따가 씻고 촬영해야 되는데 좀 많이 부어가지고 빨리 커피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생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저 원래 되게 주기가 일정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딱딱 맞춰서 해요, 진짜로. 근데 이번에 아무 그런 이유 없이 일주일 넘게 주기가 틀어졌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독감 접종하고 나서 그런 것 같거든요. 독감 접종하고 나서 저처럼 주기가 틀어지시는 분들이 지식인 검색해보니까 많더라고요. 특히 올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원래 굉장히 일정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틀어지면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감 접종을 이번에는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돈 저는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처음 맞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고 좀 후회 중이에요. 지금 말이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전 커피를 마시고 넷플릭스 좀 보다가 씻고 촬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좀 주말 촬영을 하고 주말맞이 가을립 촬영을 하고 빨래도 널고 오늘 코피어싱을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어싱 옛날부터 엄청 하고 싶었는데 그냥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빨리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코 피어싱을 하고 인스타에는 바로 올릴 거지만 브이로그를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냥 뭐 오래 끼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달 정도만 끼다가 뺄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녀올게요, 여러분. 무서워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충격적이다. 피어싱을 한 지 3일째예요. 3일째고, 제가 뭔가 이제 큰 막 고름이 난다거나 염증이 난다거나 뭐 피가 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생길까봐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저 지금 코도 굉장히 잘 파고 있고 잘 풀고 화장도 다 하고 화장 지울 때도 전혀 큰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그냥 평소와 똑같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뚫은 지 이틀 된 날이죠. 어제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집에가 출근해서도 굉장히 좀 힘들게 버티면서 일을 했고 집에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까지도 정말 쓰러질 것 같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왠지 이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귀에 룩을 끼웠어요. 룩을 사장님한테 확장기로 막히진 않았는데 좀 작아져 있어서 확장기 넣어가지고 여기를 지금 룩을 끼웠거든요. 이거 룩
때문인지 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오자마자 EGN하고 타이레놀을 먹고 잤어요. 자고 한 2시간 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늘은 두통이 없었는데 어쨌든 어제까지 두통이 좀 많이 심했던 거는 제가 생리도 하고 지금 생리 중이고 그리고 이것도 뚫고 귀도 지금 확장기로 조금 좀 억지로 피어싱을 끼워놓은 상태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에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약간의 피딱지 같은 게 아주 조그맣게 아주 작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닦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소독용 에탄올은 하나쯤 있으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 휴대폰 닦을 때 쓰셔도 좋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면봉에 묻혀줍니다. 면봉에 묻혀서 여기 살살살 닦아주세요. 코 피어싱이 좀 빠진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처음부터 링으로 한 걸 잘한 것 같아요. 빠질 일이 없어요. 제가 벤치로 벌리지 않는 이상 빠지지 않는 링이거든요. 원터치 링도 아니고 이거는 벤치로 조인 거라 가지고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만 살살살살 닦아주고요. 화장이 지워지고 있네요. 이렇게 닦아주고 반대편에도 묻혀서 이렇게 안쪽도 살살 닦아줍니다. 하나도 아픈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링이 이렇게 좀 떠있거든요. 일단은 보통 코 피어싱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맞는 거 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아물고 나서 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좀 이렇게 공간이 많아요. 이게 부을 수도 있고 해서 사장님이 처음에는 이 사이즈 링을 끼우고 조금 지나서 조금 조절 가능한 걸로 바꾸자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잘 거예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다 했고 여러분들한테 코 피어싱이 어떻게 지금 아물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며칠쯤 됐죠? 지금 제가 저번주 토요일에 들었으니까 토, 일, 월, 화, 수, 5일째네요. 벌써 5일이 됐다니. 지금 정말 좀 다행인 거는 잘 아물고 있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보이나요? 지금 이 피어싱을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안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찡하긴 한데 이렇게 돌려서 조금 더 덜 뜨게 맞출 수 있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지금 좀 많이 건드렸더니 빨개졌네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많이 건드리지 마세요. 갈수록 더 마음에 드는데 제가 아마 집에 갈 때는 큐빅으로 바꿔야 될 않을까 싶네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렌즈 편집 계속했고 지금도 이 렌즈 너무 예쁘죠? 렌즈 편집 계속하다가 이제 출근을 할 겁니다. 마침 배터리가 없어요, 여러분. 안녕. 어제가 아니라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너무 없네요. 뭘 이렇게 할 건 되게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일단 오늘은 촬영도 안 할 거고 촬영을 해야 되네요. 사진 촬영해드려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피어싱이 좀 찡한데 어제 너무 만지작거렸나? 이 링 주변에 묻은 어제 딱지들을 좀 뗐거든요. 아직도 여기 있네. 이런 떡가리들이 자꾸 생겨요. 저는 빨리 나가야겠어요. 지정 생존자라는 걸 보고 있어요. 재미없는 것 같은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이야기? 소리 왜 이렇게 커? 사진 촬영할 때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찍는다는 걸 깜빡하고 해버렸네. 저 어제 씻고 나왔고 이거 I'm from pig scrub 마스크 해줄 거예요. 또 사진 촬영을 해야 되니까 피부가 지금 굉장히 좀 나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아 계속 코 그치. 코에 안 건드리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가지고 화장도 하고 뭐 씻을 때도 딱히 뭐 신경 써서 씻는 게 아니고 평소처럼 씻고 마스크팩도 하고 이런 지금 스크럽도 하고 있으니까요. 일상생활의 큰 지장은 이제 좀 보이면 안 된다는 거? 보이면 안 된다는 거 말고는 그게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링으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빠질 일이 없어서 빠져서 막 캐이거나 뭐 그럴 일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앰플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보고 보내고 오늘 나가서 좀 필요한 거 좀 사고. 여러분 저 오늘 자유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 촬영하다가 출근을 하네요. 아 오늘 뭐 좀 사고 막 시내도 나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엔 촬영한 거 막 편집해서 보내고 사진 수정 보정하고 하니까 출근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그거는 비밀이라가지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안녕.